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35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아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시대와의 만남,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의 만남, 또 시대와의 만남,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 당장 메시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메시지부터 막힌다는 말은요, 237이 237화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237화입니다. 237화라고 했을 때 뒤에 화자를 한자로요, 될 화자를 씁니다. 될 화자가 뭐냐? 사람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7할 영적 상태로 바뀌다. 237할 사람이라는 그 의미로 237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237화 시킵니까? 나를 세계 복음화할 영적 상태로 어떻게 나를 바꾸냐는 말인 바꾸어 나갑니까? 먼저는요, 나를 불신앙에서 치유하면 237이 237화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란 우리가 뭐 딴주 끌거나 딴주 끄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렇게 받아쳐고 하는 그런 딴주 끌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또 인본주의 선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근본은요, 속는 겁니다.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요, 딴주 끌고요.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불평하고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인본주의 서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유다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천국 가봐야 알지만. 그런데 저는 왜 가룟유다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한 번쯤은 진심으로 영접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했냐?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였지만 그 삶은 사단한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룟유다 같은 불신앙하는 사람 많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갑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요, 불평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가운데 살아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불신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이전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뭐 입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두렵다고 합니까? 부끄럽다고 합니까? 이 말은 사단한테 속고 난 뒤에, 속고 난 후에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면요,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에 속지 않는 불신앙이 치유되면요, 볼 것을 제대로 보는 영적 무지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메시지 흐름을 정리해서 계속 전달해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앙의 근본에 그 속지 않는 것이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날마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반드시 배경과 흐름과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배경이란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볼 수 있듯이요,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결과 사단에 잡혀서 불신앙들로 인해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요, 이 세상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딱 잡혀 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말씀에는요, 배경과 함께 흐름이 있는데요, 시대 시대마다 12가지 인생 문제,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은요, 시대 시대마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미래까지도 보입니다.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미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여야 하고요, 또 오늘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져야 합니다. 과거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임,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 바운다리 속에 있었던 나입니다. 오늘이란 그 과거가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이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이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바로 237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237화 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체험해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237이 237화 되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가 묵상되고요. 체험되면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응답이란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묵상되고 우리가 체험되면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영혼의 응답이란 하나님은 나를 영원 전부터 237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응답이죠. 그리고 영혼의 응답이란 나의 포지션입니다. 내 후대와 나의 지역과 그리고 나의 업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나의 237 현장이라는 그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거꾸로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고 세계 복음화죠. 나의 포지션에서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포지션에서요.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직장, 업, 그리고 직장과 업 그 속에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 모든 인생들을요 시간 안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제약막을 전도자입니다. 내가 미래 제약막을 237할 사람이 맞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의 응답을요, 나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의 이야기는요, 풀물불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길과 현장에 내가 정말 237할 사람이 맞다면 내가 가는 모든 길과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재난과 재앙의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과 재난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237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묵상되고 체험되는 가운데 불신앙의 근본이 치유되는 영혼의 응답을 오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취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또 하나 스미스쿨, 지어스쿨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더루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원론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또 남은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학의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에 나와 계신 선교사를 놓고,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대 그리고 차세대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통해서 정말 정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